용문산 전투 추모시 임드리시여 시인 장홍이 임드리시여 대승적이고 역사적인 용문산 전투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 인전무퇴 백전백승의 빛나는 전설의 함성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도한 공산당들과 중공군의 침략에도 빛발치는 포탄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수배와 같이 몰래친 임들이 있었기에 자유대한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임들의 피 끓던 충정과 용기는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한 애국 애족이었고 임들의 넘치던 용맹무쌍한 기계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투혼으로 싸우시다 산화하신 역전의 용사들이시여 임들의 불타는 시몬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통일을 꿈꾸며 자유와 평화의 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의 용사들이시여 오늘 5월의 하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임들을 기리는 듯 더욱 높고 더욱 청정하기만 합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용문산 전적비 앞에서 전 국민은 한 마음이 되어 전설적인 영웅들의 명복을 빕니다. 님들이시여, 이제는 나라 걱정 그만하시고 평안하게 고이 고이 잠드소서. 임진년 5월 19일.